안녕하세요. KBS 스포츠의 이세호입니다. 자, 오늘 현대캐피탈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첫째는 최태훈 감독의 용병술이었어요. 순간순간 문성민 선수를 뺐다가 넣으면서 캡틴 문의 활약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수들 전체가 응집력이 생겼고 전체 흐름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죠. 자, 결국에는 문성민이 투입될 수밖에 없네요. 네. 예, 이 문성민의 존재가 역시 현대캐피탈에게는 굉장히 크군요. 그렇습니다. 자, 문성민의 서브입니다. 서브! 문성민! 8-7 한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문성민 선수의 활약, 그리고 또 거기에 힘입어서 파다르 선수가 우측에서 결정력 높은 득점력을 가져왔다는 거. 그래서 순간순간 선수를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다는 게 승인이었습니다. 10도가 넘습니다. 박수 넘치 파다르! 와,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밸런스 잡았어요. 앞에 황경민이 있었는데 자신감 있게 때리는 파다르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파다르 상태가 문상민 쪽으로 합니다. 캡틴이에요. 2차전 관전 포인트입니다. 하루를 쉬고 2차전을 맞이하는 두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광인 선수가 하루를 쉬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2차전에 활약을 하게 될지, 그러니까 아가메즈가 부상에 어느 정도 회복됐을지, 또 노재욱 선수의 토수력이 어느 정도 정확해질지, 그 세 가지가 양 팀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레이오프 커멘터리였습니다.